뭐 오랜만에 또 집중 모드 좀 하다가 꺼볼게요. 아주 좋죠. 닉네임부터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. 저런 닉네임을 썼다는 거는 이미 고인물이라는 거거든. 그쵸? 이거 달은 없었지? 달도 어려웠던 걸로 아는데. 아니다, 할 수 있어. 우리는 할 수 있어. 첫번째 노트 있잖아요. 이런 딱 들어가기 딱 직전 노트를 흰콩으로 딱 맞추고 들어가면 다음 노트가 아주 편해져요. 이런식으로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 이거 흰콩으로 들어가면 진짜 할만해요. 이런 노래들도. 근데 노콩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저도 완전히 망하게 돼요. 그 뭐랄까, 0점 조준 잘해야 되죠. 0점 조준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 킹콩 떠요. 아주 좋아요. 그렇지. 99가 떠버리네. 뭐야? 99가 떠버리네. 기대 안 했는데 효과 안 당했어. 용가골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용가골드님
팬클럽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. 네요. 자본의 힘이 들어가면 어려운 노래도 99를 만들어야죠. 발레 도대체 어떻게 쳐요? 전 진짜 중간부터 안 쳐지네요. 이거는 뭐랄까 어느 정도 트윈을 섞어가면서 해야 판정이 조금 더 편해요. 이 노래는 확실히 연속 두번 99가 살짝 어려운 노래가 나오긴 했네요. 그래도 뭐 구례선에서 가능. 너무 좋아요. 그래도 그쵸?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박자가 한 번씩 끊겨요. 이렇게 이 부분,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. 요콩 뜨기 딱 좋아요. 저 부분에서 이렇게 또 연속 99 뜨네요. 아, 그럴 때 있어요. 맞아요. 슬럼프가 이제 한번 딱 걸리게 되면 이제 잘할 수 있는 노래도 잘 안 됩니다.